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 요셉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역사를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삶, 또 기뻐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편말을 들고 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오신 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개콘 식구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만났을 때는요, 성경을 잘 몰랐었어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제가 한참 막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성령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막 제가 막 일어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을 처음 들으니까 막 성령이 막 움직임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 이 영화배우 성령으로 알아듣고, 아, 성령이 그래, 역시 싸움은 잘하지 하고, 그때 우리 박소영 자매라고, 네, 전혀.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들을 어찌 알까, 하나님 하면서 나눔을 가졌던 시간. 그러나 지금은 거의 매주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멋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간증이 능수능란한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다듬어지지 않는 간증 같지만 그들의 인생에 분명한 멋진 날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어느 멋진 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목욕탕을 갔대요. 6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한참 아빠하고 목욕을 하다가 목욕탕에서 이제 그 대하에 물을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뛰어넘으면서 발을 담궈가지고 막 물장구를 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놀다가 그 아이가 그 대하를 가지고 아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걸로 아빠 세수하고 씻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야, 그거는 더러운 물이니까 버려야 돼. 왜? 아니, 그것은 발을 담근 물이잖아. 그래서 아들이, 아, 그렇구나. 그거 이 6살짜리 아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대하의 물을 쏟아버리고 이제 한참 이제 물장구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에게 시선이 간 거예요. 하면서 한참 아빠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욕탕이 있는데 사람들이 더우니까 이제 뭐예요, 욕탕에서 나와서 다 발을 담그고 있는데 아빠만 욕탕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잠그더니 땀이 흐르니까 막 얼굴을 막 세수를 하면서 씻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이것이 뭐냐면 인식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했던 것들, 하지만 그 인식 자체가 반드시 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이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아, 이것이 길인가 보다라고 가지만 그것이 길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입사하는 새로운 신입
그 입사원들 뽑을 때 면접관이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그거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운전하고 갔는데 딱 옆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류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는 내가 봤던 그 여인, 나에게 그 이상형이 있던 그 여인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옆에는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던 생명의 은인인 의사분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잠깐 옮겼더니 발도 제대로 못 디딛는 할머니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자를 태우겠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이 사람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사를 저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감사함이 없을 수 있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또 할머니를 저버리자니, 할머니를 저버리면 우리 회사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팀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스쳐가는 생각들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자,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의사에게 키를 주고 의사가 키를 가져서 할머니를 태우고 가고 나는 이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답이었어요. 할렐루야, 안 놀라시는군요.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자,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차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 선택에 의해서 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저 여자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도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고 사람이 또 윤리라는 걸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생각보다 나를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유 그렇지 않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보면 이런 이 책이 있는데, 아주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새 책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새 책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백지 종이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이 세상에 봤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도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볼펜이, 할렐루야, 네, 놓겠습니다. 넣습니다. 잘 흔들어서 해서 했더니 나도 모르게 이 까만 볼펜을 넣었더니 내 안에 까만색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까만색 그림들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와우, 그래? 그래서 나는 뭐예요? 세상을 나가보자.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가지 세상 문화, TV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 이걸 나도 모르게 경험해서 모르는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 넣습니다. 자, 잘 흔들어서 할렐루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여러분 가운데 컬러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지우고 지우고 지워서 정말 나는 다시 나는 그때 가면 다시 공부하고, 아니 그 관계에 다시 돌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워서 다시 백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돌이키고 싶어요.
바꾸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느 멋진 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요, 우리를 위로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을 비워서 어떤 뭐 덕을 세우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게 여러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을 해석시키거나 여러분을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할렐루야. 저는 해본 적이 있다고 제가 간증했죠. 네. 그런데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닮는 건요, 여러분 친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하고도 벌써 20년 가까이 사니까 닮게 되더라고요. 같은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 살면요 닮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살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얼룩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요셉 집체들은 저희 아버님 시리즈를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버님 시리즈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1m64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에는 꽤 크신 분이었어요. 외삼촌들이 다 1m80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외탁을 안 닮고 친탁을 닮아서 저는 그거에 대한 큰 상처가 있어요. 우리 할머님 1m50이셨거든요. 서 있는 키와 앉아 있는 키가 비슷하셔서 항상 제가 착각할 만큼.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한 1m60단 1m50 한 7, 8 정도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사실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꼭 이게 아버님은 반바지가 칠보바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바지로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여기까지 올리세요. 그래서 저게 몸빼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 근데 또 아버님은 꼭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어머님 잠옷이 이렇게 그 천으로 된 이게 벨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편하다고 이렇게 올리시고 천으로 된 벨트를 하시고 나비로 딱 묶으세요.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세요. 여러분 제 소리 들어봤던 제 목소리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크세요. 그래서 저기 뭐 심리 밖에서 들릴 만큼 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무신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여자 잠옷 벨트를 메고 다니시는 아버님, 다니시는 것 자체가 개콘이에요. 다니시는 것 자체가. 근데요,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다 야 가자 딱 가는데 아버님이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서 또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 가자 이쪽으로 자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저는 저희 아버님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참 창피했어요. 아버님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 이야기 때 있잖아, 그 우리 아버님 이야기 나면 저는 이제 당황해요. 뭐 아버님 잘 계셔. 뭐 근데 아버님 잘 계시니?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치 않는데 저만 기억하고 있더라. 그게 수치심이었고요. 그게 부끄러움이었어요. 내 안에 그 아버님의 그 모습만 내가 있어서 우리 아버님 왜 저러지? 우리 아버님 왜 저러지? 내 마음 안에만 그게 잠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어요. 아무도 제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우스꽝스러웠다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님 참 좋으셨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삶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너의 인생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은 못하지만 정말 저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최종 확률이 고졸이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표정이, 고졸이면 목사는 못해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공무원 시하고 저를 많이 쫓아다니셨어요. 저는 또 젊었을 때 넉마주의 해가지고요, 질통 메고 맨 넉마주의라 해서 노가대판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산전수전 다 걷고 살았어요. 한때는요, 자 이렇게 보이지만 한때는 주목세계에서 잘 나갔습니다. 제 이름 석자만 갖고도 통할 때 인생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 아, 그래서 너가 잘못, 그런 내적 치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님 잘못한 사람 가서 편지를 쓰고 다 가서 찾아가라고. 근데 저한테 맞은 사람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찾아가? 감당치 못했어요. 저 안에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일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고 크게 저를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교연합회 회장님 하시고 대단했어요. 불교계에서는 제가 일대의 인생입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방황했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캐나다에 갔고, 캐나다에 가서 누구보다도 많은 영어로 된 졸업장을 다 따게 됐습니다. 신학도 하고 기독교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또 MDB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메리진 패밀리에서 또 그 과정을 다시 걷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졸업장은 되게 많아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before your day 이랬다는 거예요. After는 다른 거예요. 어느 멋진 날이 저기 왔을 때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조교 두 명 나와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이 뭐냐면, 저희 전도사님들입니다. 오늘 뭐 별거 다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 다 드려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사님들 외모로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줄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거든. 너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명줄을 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싫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할렐루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된 거죠. 영원한 삶, 그게 다 종교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겠지, 설마 그런 게 있겠지 하고 사실 그래서 자꾸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 종교 만드는 걸 열심히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묶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나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나가려고 하지만 이게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오늘 아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리고 너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이것, 이것을 당신께서 친히 보혈로 감싸시고 여러분이 아멘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대로는요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 매듭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한 발짝 나가서 고백하면, 아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할렐루야, 다음 박수로 한번. 할렐루야. 제가 뭐 대부분 뭐 예화를 잘 안 하고 하니까 뭐 목사님 좀 상식이 딸리는가 보다라고 하시지만 저 예화 많이 할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이 능력되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까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찔렀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해주시면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친히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하나의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꽃이라는 이야기예요. IMF라는 괴물에게 삶을 빼앗긴 사람들은 낙엽처럼 거리를 뒹굴었다. 밤이 되면 서울역 지하엔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들었다. 두꺼운 종이 상자를 바닥에 깔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문지 몇 장을 이불 삼아 머리까지 덮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쓰러진 술병 옆에서 잔뜩 웅크린 채 코를 골았고 담배 연기처럼 헝클어진 머리 때문에 때에 절은 와이셔츠를 입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선한 얼굴의 아이 엄마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8살쯤 돼 보이는 딸 아이와 그보다 어린 아들이 있었다. 엄마는 잠든 아이들에게 자신의 외투마저 덮어주고는 조그만한 몸을 나뭇잎처럼 떨며 찬바닥에 누웠다. 어떤 날은 담요 밖으로 눈만 가만히 내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했다. 하루는 어린 딸이 까칠한 얼굴로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컵라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엄마, 나 배고프지 않아. 엄마도 먹어. 아이는 자기 그릇에 있던 라면을 엄마에게 덜어주고 있었다. 엄마의 라면 그릇에서는 하얗게 김이 피어올랐다. 그런데 엄마의 그릇 속엔 라면 대신 뜨거운 물만 담겨 있었다. 어린 딸이 마음 아파할까 봐 엄마는 라면을 먹는 척 하려고 뜨거운 물만 담아 놓았던 것이다. 엄마는 아이에게 자신의 그릇을 보이지 않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고개 숙인 엄마는 울었고 어린 딸의 두 눈에도 눈물방울이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사나운 겨울 어두운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 봄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다. 머지않아 봄은 올 것이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초라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초라함 가운데 덮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초라해진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시려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했죠.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우아하고 화려한데 어떻게 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었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고통을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자기 자식을 죽여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저는 이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었어요. 왜? 교회에 왔더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대요? 그냥 저는 아멘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였어요. 저희 큰딸이 사랑이고 두째 아들이 소망이 자주 등장하는 우리 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 사랑이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이가 몇 살인데. 중간에 우리 믿음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때 저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세상껏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병원에서 믿음이 누워있고 우리 안에 누워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보라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사가 될 거라고. 이럴 순 없지 않냐고. 이럴 순 없지 않냐고. 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빠,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의 아들을 그냥 데려갔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저는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살려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주님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아들에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하늘이 정오의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위가 깨지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자기 자신 밀어넣으면서 나 살리신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그거 회복해 주시려고요. 아까 그 매듭 하나 풀어주시려고 당신 자신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림받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멍이 들 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살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은 의미가 없지만요 하나님 당신에게는 천국 전체를 열 만큼 기쁨이거든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죽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눈을 감아보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바뀔 것입니다. 나는 바뀔 것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인생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는데요, 여러분 때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접히고 구겨지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반듯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깨끗한 종이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이 구겨지지 않는 인생요, 내가 날리고 싶은데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구겨지고 접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겨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날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날릴 거예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구겨져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구겨진 인생이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겨져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선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신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나는 날아가는 인생 될 것입니다. 나는 선포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되는 인생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옷 다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심임을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나오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와 비록 구겨지고 무너지고 접혀지고 쓰러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모든 인생의 그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